대통령에 세 차례 출마했던 공화당 출신의 보수 정치인 팻 뷰캐넌은 1970년대 초반에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면서 고품질의 보편적 보육 제도를 만들자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universal)이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 후로 40년이 지나도록 보편적 보육 시스템은 단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단한 번도 말이죠.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족 정책이 가장 취약한 나라에 속합니다. 많은 나라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양질의 보육 제도가 있지만 미국에는 보육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세계 167개국 국가 중에 유급 육아 휴직이 없는 나라는 4개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중 하나라고 해요. 나머지 3개국은 레소토, 파푸아뉴기니, 스와질랜드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세계 145개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 중인 유급 병가 정책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뷰캐넌도 아빠가 가장 역할을 하고 엄마는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수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같은 의견입니다. 뷰캐넌 관점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자연스러운 가족 모델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에요. 일부에서는 보편적 아동보육 법안을 조지 오웰식 통제의 실험이며 전체주의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규정했어요. 어떤 신문은 빅 브라더가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라는 제목의 머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억압적인 핵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육아의 책임을 재분배하자며 24시간 보육시설의 설립을 요구했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아동보육 법안이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는 뷰캐넌의 주장에 오히려 근거를 제공했어요. 1971년 12월 9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보편적 아동보육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닉슨이 보편적 아동보육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40년 이상 지난 지금 뷰캐넌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그리고 주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20%가 됐어요. 뷰캐넌이 작성한 거부권 연설물은 결국 보육시설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날 미국의 보육시설은 엉망이 되었죠. 미국에도 좋은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드물고 엄청나게 비싸고 찾기가 힘들고 대기자 명단이 길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해요. 프랑스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소르본 대학 교수들과 똑같은 공무원 실무직입니다. 반면 미국 보육 교사들의 평균 임금은 주차 관리원이나 호텔 웨이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미국에는 보육 시설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준은 주 정부들이 정하는데 주마다 제각각이에요. 몇몇 주를 제외하면 보육교사가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981년에 몇몇 주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전문 교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어요.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콧방귀를 뀌었죠. 흥! 하고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엄마들과 할머니들은 대학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라고 레이건이 말을 남겨요. 1970년대 초반은 여성 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 운동이 전통적인 구 질서를 뒤집어엎은 역사적인 시기였어요.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총리는 유엔 연설에서 스웨덴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남녀 모두가 일도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도 가지는 완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마더와 파더 모두에게 지급되는 6급 출산 휴가, 유급 병가,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 근무제, 불이익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조세 정책과 노동 정책 등의 획기적인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성평등을 추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사회체를 만들려면 남녀 모두를 노동자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보육 여건이 안정적인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고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자신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한 기업들의 전략 개발을 도와주는 컨설턴트 칼리 요스트는 애를 키우는 동료가 지원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득이 된다고 말해요. 파더들은 육아휴직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비로소 엄마들의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미국 최대의 진보 성향 정치 사이트인 MoveOn.org 공동 설립자 중한 명인 로웨 띵, 어, 띵크, 어, 띵크바이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미국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가 않아요. 그들이 유급휴가와 같은 정책을 절실히 필요하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라고 말이죠. 브리짓은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고 싶었어요. 직장 문화가 바뀌고 있는 곳,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을 폐지한 곳, 사람들이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일하고 사랑하고 놀면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러는 동안 브릿짓은 긍정적인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이상적인 노동자가 지배하는 직장, 직원들에게도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알메이다가 호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침표본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코르티솔은 전염병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어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전염되고, 심지어 그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요. 코르티솔 과잉이 되면 면역 체계가 손상되고, 불안과 우울과 비만 증세가 나타나고,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알메이다는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기업들을 설득합니다. 여성 창업, 사업은 사정이 어떨까요? 여성이 소유한 기업들은 아직 규모가 영세한 편이고, 벤처 투자 자본의 10%만이 여기에 투자되어요. 여성이 소유한 기업들은 엄마 사업가 맘프레뉴어들이 지하시에서 퀼트를 만들어 파는 것과 같이 가볍게 해보는 사업으로 치부됩니다. 시간 활용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일하는 여성 사업가들은 여전히 이중의 굴레에 얽매여 있고, 집에서 일하는 남자들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을 더 많이 합니다. 2009년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미셸 플로노이에게 국방 정책 차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3위인 이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는 누구나 장시간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가족들을 못 봐요. 플로노이는 장관에게 요구했어요. 장관 밑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할 거지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녁에는 되도록 집에 있었으면 한다고 해요. 그녀는 국방부의 분해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국방부 정책 차관은 국방 전략을 구상하고 현재의 위협과 전통적인 전쟁과 게릴라 전을 아우르는 미래의 분쟁에 관해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국가에 필요한 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획합니다. 게이츠의 answer 대답은 OK였어요. 플로노이는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플로노이는 컨설팅 업체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가장 바쁜 정책 담당 사무실 두 군데부터 시작하되
서류상의 정책을 개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안 근무 시간표 제도를 도입해서 조직 문화 전반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플로노이는 그거 여성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거 원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플로노이는 국방부를 떠나기 전에 대안 근무 시간표를 공식 규정에 포함시키고 업무 평가 기준에도 넣어서 나중에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전국에서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직장에서 직장 문화 전환에 성공해서 여가를 만들어냈다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파트 2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파트 3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